블루베리가 또 이렇게, 아이고, 야, 이렇게 알이 굵습니다. 그냥 혹시나 토마토 좀 삶아 먹고 내려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. 아, 오늘 또 제가 또 가볼 데가 있는데 또 인사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. 블루베리 알이 너무 굵어요. 작년, 그작년 까치하고 블루베리 보면요, 얘들이 입에다가 새까만 블루베리 하나씩 딱 물고 날고 있어요. 그 봄에 우리 집에서 따갖고 가고 있어요. 이제 자기들은 항상 우리 집에 자기들 이제 먹이 쳐고, 예, 저거들 먹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하고 이제 와서 먹는데 나는 또 이게 내 거다. 니야말로 건드리지 마라. 이제 이래가지고 까치와 저와의 이제 먹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거 보십시오. 이게 축 처졌습니다.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. 아이고, 요번에 참 거름도 없고, 풀만 좀 뱄을 뿐인데, 참, 해만 되면 얘들은 은혜를 갚겠다고 이렇게 가지가 희도록 열립니다. 아침에 맨날 그놈의 토마토 한 박스씩 사다가 먹었는데, 당분간은 블루베리 가지고 식사를 해야 할듯 합니다. 계속 나오니까.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뭐 많이 심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양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양만 심어 놓으니까. 그냥 제철에 나오는 것들 충분히 먹습니다. 충분히 사 먹을 수는 없지만 제가 심어 놓은 것은,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. 오늘 좀 비가 조금 내려서 그런가? 새들이 오늘 한발 늦었네요. 작년에 개들하고 싸운 생각하면은 지금도 머리가 아픕니다. 산까치요? 엄청 야갔거든요. 이 자식들. 먼저 자기들이 먼저 와서 탁 따가지고 입에 물고 쪼르르 해서 자기들 이제 벌써, 이 보십시오. 벌써 찍어 먹고 간 거. 보이시죠? 옷들이 찍어 먹고 그러다고 제가 뭐 약을 치겠습니까? 저거들 저거들하고 나하고 나눠 먹어야죠. 아이고 참 일반인들이 그 경계상으로 이게 내 거다 니 거다 하지만 또 짐승들이 세계에서는 그건 또 자기들 먹이고 자기 거니까. 이제 요번에 블루베리는 계속 한달 이상 계속 따먹을 것 같네요. 보니까 많이 열렸고 제가 이걸 잘 심은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막 굵어요. 굵어서 이게 사람들 냉동 보관도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냉장 보관하고, 우리 집에 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하고, 예, 차담하면서 나눠 먹고 있습니다. 비는 오고 어제 하루 조금 안 봤는데, 혹시나 해서 와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많이 익었습니다. 까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. 눈치 보여요, 이제. 얘들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, 혹시나 보고 있다가 또
내가 지 먹이 먹는다고 성질 부리면 피곤하거든요. 그런데 산에 살 때는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 또 싸우잖아요. 새들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좀 남아있어요. 특히 산까치하고의 감정이 좀 내가 골이 깊어요. 그래서 요거 까치가 분명히 쪼아먹고 떨어뜨려놨어요. 요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그냥 물고 가든지 차라리 그냥 대충 그냥 쫓아놔도 저는 먹습니다. 그냥 이미 저도 야생이 다 됐기 때문에 지난해나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. 나도 먹고 지도 먹고 그래서 오늘 한 통 했는데 또 한 통 만들어서 내일 아침 먹을 식사용으로 조금 남겨놓고 더 있게 더 크도록 냅두고 식사용을 남겨놓고 그리고 오늘 좀 어디 인사할 때 좀 인사 좀 하고요. 쟤들 온 것 같은데 누가 좀 알려주세요. 오셔갖고 이렇게 블루베리를 이렇게 쫓아놔요. 이렇게 새들이 이건 내가 이제 먹어야 돼. 내 몫이야. 쫓아놓은 거야. 블루베리가 한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한 20그루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이미 쟤들이 이제 이걸 열리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먹었기 때문에 먹고 따갔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누가 더 빨리 와서 요시땡 해가지고 채가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. 새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런 전쟁 아닌 전쟁이 이제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 매실 오늘 블루베리 많이 따가지고 더 맛나게 먹고 그렇게 하렵니다. 블루베리가 이렇게 꽉 찼어요. 다 익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덜 익은 것도 있잖아요. 그래도 요것도 이제 뭐야 좀 지나면 반나절만 지나면 새카매져요.